안녕하세요. 5월 24일 투데이 미닛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셨죠. 지난주 금요일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방미 여러 성과들이 발표가 됐고, 그래서 이제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전에 미리 조율이 되지 않았던, 또 문재인 대통령도 깜짝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바로 대북 특별대표 임명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성킴이라는 분이 이제 그 대북 특별대표에 임명이 됐죠. 이 대북 특별대표 임명, 이것이 가진 의미가 뭔지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임명을 하리라고는 그 기자회견 바로 직전에 알았다고 그러죠.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 22일 토요일에는 이제 애틀랜타 SK 공장 방문했죠. 그래서 그 애틀랜타 이동을 하면서 SNS에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성킴 대북 특별대표 임명 발표가 기자회견 직전에 알려준 깜짝 선물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는 기자회견 전에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몰랐었던 것 같고요. 그 사실은 한국 측에서 이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해 달라는 요청을 그동안 해왔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사실상 그냥 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대북 특별대표 제도라는 게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운영이 됐었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때도 운영이 됐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이 대북 특별대표 제도를 이제 없애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그냥 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보좌관에게 이제 맡기려고, 담당 차관보에게 맡기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측에서는 이거를 계속 이 제도를 유지하고 필요하다라고 이제 어필을 계속 했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날 정상회담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발표를 했죠. 그래서 성김 그 특별대표를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세웠죠. 세워서 인사도 하고 이제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깜짝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한 이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이냐,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면서 앞으로 이 갈 것이냐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거를 없앤다고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겠다는 거였거든요.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냥 전략적 인내다라고 해서 그저 방치 비슷하게 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그 북한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뭔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 이런 의미로들 많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번 그 성킴 그 대북 특별대표 임명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대북 정책 관련해서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은 처음 그 기자회견 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성킴을 이제 소개할 때 뭐라 그랬냐면, Special Envoy for the DPRK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북한은 보통 노스 코리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어 약자죠. DPRK를 썼어요. 그래서 좀 독특했어요. 이게 어떤 존중을 표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트럼프 그 행정부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장관이 이 대북 특별 대표를 겸직을 했었는데, 그때는 노스 코리아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DPRK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색다른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북 정책 관련해서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임명된 성킴 이 특별 대표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이
1960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1.5세예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민을 온 1.5세인데 중학교 1학년에 마치고 왔다고 하니까 한국말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말도 유창하고 영어도 물론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한 1980년에 시민권을 취득한 거니까 굉장히 초창기 때 이민을 오신 분이에요. 펜실베니아 대를 나온 뒤에 로욜라 로스쿨 나와서 이제 검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직업 외교관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외교관으로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외교부의 그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국 소속이었고, 그래서 2006년에는 국무부 한국 과장을 거쳐서 2008년에 육자회담 수석 대표 겸 대북 특별 대표를 맡았었고요. 또그 같은 해 6월에는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현장에 미국 대표로 직접 참석해서 평양을 방문해, 그다음에 그 북한이 제출한 핵 관련 자료를 갖고 판문점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미 수교 121년 만에 처음으로 그 지난 2011년에 한국계로는 처음이에요. 주한미 대사에 임명이 돼가지고 2014년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주한미 대사로서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로 복귀해서 2016년에는 다시 필리핀 주재 대사로 나갔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 대사로 자리를 옮겨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대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북 특별 대표로 임명이 되면서 인도네시아 대사를 우선은 겸직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그 성김 대표가 이제 필리핀 대사로 있었을 때그 2018년 6월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이때 협상 대표단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했었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북미 대화에 좀 깊이 있게 관련한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하고 만나서 합의문을 조율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 임명이 됐는데, 대북 정책 검토 작업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아주 뭐 북한 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북한에서도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죠. 자주 이제 협상 과정에서 보기에 됐었고, 한국말을 워낙 잘하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히 언급을 했죠. 이분이 이제 한국말을 잘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미국과 대화를 할때좀더 소통이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대북 특별 대표로 임명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계 그 성김이라는 사람을 대북 특별 대표로 임명을 한 것이 과연 앞으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분명히 이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에는 그 대북 특별 대표 임명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명한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긍정적인 사인을 보낸 거다라고 이제 평가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과연 이제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사실상 근데 북한은 그동안 뭐 이렇게 보면은 대북 제재 완화라든가 뭔가 구체적인 뭔가를 하지 않는 한은 결코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아요. 워낙 트럼프 대통령 때뭐 해주겠다 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다 무산이 된 거잖아요. 싱가포르 회담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선 더 이상 속지 않겠다라는 거고, 뭐 그동안 뭐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뭐 이제 북한에 뭘 보냈다, 뭘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뭔가 유화 제스처를 좀 보여줬던 걸로 하지만 그동안 북한이 별로 그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뭔가를 나누지 않는 한, 과연 북한이 이 대북 특별 대표 임명을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 과연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약속 없이는 이런 뭐 경제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걸 해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어떤 북한에서, 아니, 미국에서도 구체적인 게 내놓은 게 없고, 지금 그래서 과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미지수라는 거죠. 그냥 지금 상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냥 답보 상태가 계속 쭉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뭐,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정치인이었다. 그러면 자신이 이제 대북특별대표로서 뭔가 이렇게 좀 새롭고 좀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국계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냥 외교관일 뿐인 거야. 공무원 신분이고, 그냥 직업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충실히 하는 사람인 거죠. 그동안 뭐이 사람이 북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회담에다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뭐 했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뭐 기억에 남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리라는 기대들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중간에서 이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한국은 이렇게 대북 특별 대표만이라도 임명을 해 놓으면 뭔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려는 입장이라는 그런 이제 표시를 해 주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조금 완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이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대북 특별 대표 임명은 굉장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수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중에 하나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투데이 미닛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